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받게 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6.25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한국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든든히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25 때 당한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모든 영령들에게 가정가정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일어나면 화창한 날씨에다가 따뜻한 날씨에다가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요새는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날씨에 대해서 감사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동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한테 내가 그 얘기했어. 이게 요새 내가 이상하게 이 날씨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말이 김 목사 여섯 골문이 많이 나와서 그래. 나이가 먹으면 여섯 골문이 많이 나와서 그래. 감정적이라 이러지. 좀 나하고 동조해주고 진짜 나도 생각하기에 날씨가 좋아 동조해주고 얼마나 좋아. 아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웃기면서 핀잔을 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참 중요하지요. 내가 먼저일 때가 많고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면서 동조할 때가 참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매일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어요. 너는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지각을 매일매일 하냐? 그 학생이 괘씸해가지고 이 선생이 화가 나서 회초리를 세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난 다음날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그 휠체어를 타는 아버지, 불편한 아버지를 끌면서 그 저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생님이 가슴에 생각하기를 저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늦게 오는구나. 아버지를 요양원에 데려다 주고 애가 오니까 저렇게 늦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학생의 회초리를 든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미안한지 마음이 철컥하고 가라앉더래요. 내가 왜 제 상편과 사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나. 아마 아버지를 데려다 주고 아마 100m 달리기처럼 빨리빨리 학교에서 왔을 텐데 내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아이에게 회초리를 그날도 이 학생은 늦게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한 선생님 앞에서 서서 종아리를 들고 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얘야 내가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는 그 말과 함께 내가 종아리를 맞아야 되니까 네가 내 종아리를 치라.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서 그 학생을 어루만져 끌어안으며 그 선생과 그 학생은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찼는지 엉엉 같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히 흘리
끊임없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내 감정을 잘 지체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억셉트하고 안아주는 그런 포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해하고 억셉트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한 실수 가운데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은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픈 그런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실이 늘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짐으로 가라앉아 있었으며 늘 송구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나타난 줄 아세요? 서너 번 나타나셨어. 한 번도 아니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친히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부활을 믿고 너희도 부활에 동참하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번, 두 번,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고 나의 부활에 동참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곡히 마음으로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자기가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자기가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장가 갔었어요. 장모님 열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었지요.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장가 간 제자였어요. 딴 제자들은 다 20대 젊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형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인을 자기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은 얘들아, 나 이제 옛날 어부 일을 했던 곳으로 난 돌아갈 거야.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시기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들이 아 형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지요. 베드로를 따라서 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좌절과 시기와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힘있게 어부도 안 못했겠지.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루 밤새도록 고생만 했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동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거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아 이 뭐 어부들이 뭘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선생님인가 어떤 사람이 하니까 한번 해보지.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니까 크고 실한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성경에 그 숫자까지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아니고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도 찢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큰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벗었던 외투를 다시 주워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도달했습니다. 주여 주님이십니까? 모든 제자들과 동료들도 예수님이 앞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아침이 시작할 테니까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숯불을 구워놓고 부여놓고 떡을 굽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너희가 바라는 고기를 나에게 주라.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불 위에 구워서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한 마리씩 반 마리씩 휘씨도 주고 떡도 주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은 계속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아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자기의 물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옛날 자기가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물가 불가 위에서 앉아서 불을 쬐다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불도 기억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사실이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말이지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잘 올바르게 잘 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게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요 내로남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대명사가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보통 단어가 됐어요. 내가 한 건 오케이, 당신이 한 건 잘못. 그 내로남불이죠. 내가 한 거 어떤 잘못도 다 마음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자기 거는 자기가 다 인정해. 그런데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하며 잘못을 야단치며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야단치는 그런 모습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은 오케이지만은 당신이 한 것은 다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어.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말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솔직히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치 가지 못하고 남들만 쳐다보면서 이 저주하며 저 야단쳤던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요 옛날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또 뭐 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것이 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재주가 있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집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충성하는데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학벌과 재산과 재주와 명성과 권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므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자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과 함께 대화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엎드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벗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내가 청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했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사의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잘 안 됩니까? 눈물도 메말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감격이 없습니까? 기도함에도 맹숭맹숭하고 성령 충만이 마지 않고 가슴이 뜨거우지 않고 교회는 그냥 뭐 가는 거지 그냥 뭐 예배 그냥 보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전혀 마음의 은혜가 없습니까?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잘 울었어요. 아, 뭐 설교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 때가 참 종종 있었는데 요새는 내 마음속에 구렁이가 많이 앉아있는지 별로 울음이 안 나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죄수로운지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면서 은혜받게 하시옵시오.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은혜받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콧물이 주님 앞에 쓰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힙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가족보다, 내 돈보다, 명예보다, 내 집보다, 내 자식보다, 내 아내와 남편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니까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남편과 내 부인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며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선제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충분히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은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 많은 실수와 그 잘못에 있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런 모든 마음이 다 풀어지기 시작. 주님이 세 번씩이나 나한테 부르시면서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나이까?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팍 풀렸어요. 주여, 주여, 베드로 마음이 풀렸어요. 여러분, 심령 감성사, 정신감정사, 저 신경 정신의학과 의사들은요, 뭐를 하냐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을 얘기해서 듣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자라서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또 남편에게 옛날 자기가 어려서 자랄 때 받았던 그런 상처, 그거를 의사에게 얘기하게끔 만듭니다. 예, 의사는 그걸 다 들어줘요. 그리고 억셉트해줘요. 이해해줘요. 어루만져줘요. 그 의사는 그의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옛날에 봤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근래에 자동차 사고를 맞아서 내가 다쳤다면요, 운전 못해. 왜? 그 기억 때문에. 아, 크게 사고 났던 기억이 나를 너무 억누르고 있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자신이 없어. 왜?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로 잠겨있으며 내 트라우마로 잠겨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큰 상처를 받았다. 누가 나를 크게 속였다. 내가 그냥 죽도록 얻어맞는 내 조금만 죽여 살았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새롭게 전진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지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때에 그의 마음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아를 먹이고 키워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며 치유가 되어지며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과 저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수의 제자와 모든 베드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3천 면씩이나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온 탈북자들,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들,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도 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하여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항상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물음에 하나님 앞에 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여러가지 아파서 병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는 초소마다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